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T-1000의 몸은 액체 금속으로 이루어져 몸의 형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. 이 불사 빌런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미국 카네기 멜론 대와 홍콩 중문대 공동 연구진이 액체 금속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다. 자기활성 고체 액체 상전이 기계라는 무진장 긴 이름으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감옥에 갇힌 레고는 스스로 몸을 녹여 통과한 후 빠져나간다. 근데 뭔가 뒷부분이 어색하다. 사실 아직까지는 영화처럼 자동으로 몸이 돌아오진 않고 다시 수동으로 얼려줘야만 한다고. 그럼에도 이 로봇은 외부에서 열을 받아 녹아내린 것이 아닌 스스로 녹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, 갈륨 금속과 미세한 자석 입자를 9대1로 섞은 이 로봇이 자기장의 반응에 미세한 열이 발생하고 녹는 점이 29.8도로 매우 낮은 갈륨은 이 열에 녹아내린 것. 연구진은 다른 금속을 추가해 녹는 점을 높여 몸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. 한편 이 로봇의 모티브가 된 건 해삼이라는데, 그럼 터미네이터의 T-1000은 해삼 로봇인가? 끝!